우크라이나 순항미사일이 러시아 방공망을 뚫고 최신형 함정을 파괴했습니다. 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던 이 함정은 전투에 나서기는커녕 채 완성되기도 전에 불벼락을 맞았습니다. 20일 군사전문지 디펜스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 소식통을 인용해 크림반도 동부의 잘리브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러시아의 최신형 선박 카라크루트급 코르벳함이 지난 4일 우크라이나가 쏜 미사일에 맞아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파괴된 코르벳함의 러시아 명칭은 프로젝트 22800 카라크루트로 2018년부터 러시아 해군에 배치된 새로운 러시아의 코르벳함입니다. 군사전문지 불가리안 밀리터리는 이번에 공격을 받은 선박이 부력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구성요소가 파괴됐으며 러시아군은 실질적으로 이 선박을 다시 건조해야 할 처지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8개의 칼리브 순항미사일이 탑재되는 선체의 중앙 부분을 미사일이 관통했기 때문에 함선의 주요 무기 시스템이 무력화됐으며 중앙에 있던 디젤 엔진 역시 파괴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불가리안 밀리터리는 덧붙였습니다. 디펜스 루마니아 역시 이 선박은 시험을 완료하고 러시아 흑해함대에 합류할 예정이었다며 이번 공격은 러시아 해군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함선은 해상에서 적의 전략시설과 교전하고 적대적인 수상 전투함과 해상시설을 파괴하며 공습을 격퇴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또한 잠수부를 제거하고 수색 및 구조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해안경비대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함선의 크기는 길이 67m, 폭 11m입니다. 배수량은 860톤이고 최고 속도는 35노트, 항해 범위는 2500km입니다. 무장은 AK-176MA 76mm포와 판치르 M 대공미사일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또 상부구조에 칼리브 순항미사일용 수직 발사대가 장착돼 있으며 오를란텐 무인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을 통해 크림반도 동부에 위치한 조선소를 타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러시아에 알렸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가장 기대되는 함선인 이반 로고프와 미트로반 모스칼렌코 역시 이번에 공격을 받은 잘리브 조선소에서 건조되고 있는데요. 이들 함선에는 장갑차 75대, 해병대 900명, 소형 상륙정 4대, 카모프 52K 해군형을 포함한 카모프 헬리콥터 21대, 카모프 65 수송 헬리콥터 1대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3년째 건조 중인 이 두 선박은 각각 2026년과 2027년 완성될 예정인데 조선소가 우크라이나군 공격에 노출됨에 따라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상 월드디펜스였습니다.